카페에 나 닮았단 글이요? 그게 뭔데요? 오늘 올라온 오늘 올라왔어? 무슨 글인데? 뭐 요거 요거야? 그 노래하는 코트 친형님? 예, 친형님. 친형님? 뭐 얼마나 닮았길래? 어떤 사람인데? 난 닮은 게 워낙 많아갖고 주영훈 아저씨 닮았는데 오히려? 하고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응원을 말을 무슨 방송이야? 하시나요? 네. 응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이태랜드에서. 아니 무슨 아프리카 방송이야? BJ 중에 코트라고 있나 봐요. 코트요? 근데 저를 자꾸 코트 닮았다는데 코트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아제 제가 먼저 방송하고 제가 아니 이 아저씨는 나랑 생김새가 다르잖아. 나랑 닮아? 나랑 닮았어? 코트가 저를 닮은 사람 거지. 머리 제가 비슷한 그것 새끼 아니 걔를 그 새끼라고? 나한테 왜 새끼라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야? 왜이 새끼야? 왜이 새끼 저 새끼 그래? 초면인데.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이야? 무슨 방송인데 이게? 팟캐스트야? 뭐야 이거? 를 닮은 게 아니거든요. 왜 자꾸 아 제가 저번에 아, 주식 전문가야?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러지. 이 아저씨 코가 상당하시네. 이 친목 도모를 위해서 어쩔 수 평소에 없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 이자 아, 내가 그러면 써볼까? 아닌데, 이 아저씨 약간 주영훈 아저씨 닮았어. 아, 좀 닮았네. 이자카야 제가 원래 술을 별로 안안 좋아하잖아요. 드시잖아요. 이자카야 갔는데 네. 거기 알바가 서빙을 네. 하면서 저를 보더니 혹시 코트님 아니세요? 아, 이러는 거야. 정말요? 아니, 얼마나 닮으셨길래. 몰라요? 지금 뭐. 네. 검색해 보시면 안 돼요? 제가요? 네. 너무 아. 궁금한데요? 코트? 코트. 코트. 아프리카 BJ 코트라고 하는데 이거 화면 아프리카 BJ.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인데 주식 방송인가 보다. 이거 뭐야? 무리 토큰. 지금 아이이이사이이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요. 조앵커님 아니 너무하시네요 여러분들 뭐가 닮았나요? 노래하는 코트. 너무하세요라니. 그쵸? 너무하세요라니. 아 내가 더 요구 너무하다고 사항이 있네. 느껴지는데요? 저분이 네네.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닮았네요. 아, 그래도 제가 인물은 제가. 혹시 네, 훨씬 네네네. 나으시죠? 네네. 노래하는 혹시 코트. 아, 잃어버린 아, 동생. 네. 좋은 넘어가시죠. 정보를 네. 그래서 HD 받았습니다. 현대는 6만. 주식 뭐 트레이딩 하는 그런 곳인데. 아니, 주식하는 아저씨들이 나를 좀 아나 봐. 어떻게, 주식하는 아저씨들이 어떻게 저런 채팅을 하냐. 뭘 물해?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새끼라고 하는 거는 저 아저씨가 이제 완전 부정기에 있네. 근데 내가 딱 말씀드리자면 저 아저씨는 저랑 좀 닮은 구석이 있네요. 예, 닮은 구석이 있고, 예, 그러네. 제가 더 낫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나은 건 내가 더 나. 아니 내가 더 낫지. 저 아저씨보다는. 아이 저 새끼라고 어떻게 해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넘어가요.
아이 치킨 언제 와요? 아직 아이 배고프네. 아직 조리 중이 남았다 해요. 배고프네. 28분 남았습니다. 저기 고추바사삭 순살 시켰습니다. 네, 고추바사삭 순살 시켰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뭐 요즘 순살 치킨 잘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뭐 기영이부터 해갖고 잘하는 데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저도 알지만 늘 순살 브라질 순살만 먹다가 국내산 순살 치킨을 먹어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이 냉장과 냉동의 차이, 유통의 차이. 인 것 같아. 어, 확실히 국내산 순살이 더 맛있더라. 어, 어, 내 기준 크리스피 말고 뭔가 약간 좀 순살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 국내 바사 고추바사삭 순살이 1티어인 듯. 소스도 맛있고 괜찮더라. 생각보다, 예, 맛있더라고. 맞아, 브라질 산 중에 가끔씩 닭 비린내 나는 애들이 좀 있어.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냄새 한번 맡으면 좀 별로 어 좋지 않더라. 어. 나 저기 발 판 어디 갔냐? 어, 어, 아. 어 좀 발판을 좀 주십시오. 저 썸네일 보고 들어왔어요. 제 얼굴 보고 약간 방송을 뭐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늘 하던 사람 그리고 항상 어떤 플랫폼이건 어떤 그 이 시간대 언저리에 항상 뭔가 방송했던 사람 그런 관성에 의해서 방송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야. 멍하니 그냥 방송 조용히 보고 있다가 조금 잘 맞으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얘기 하는 거 보고 듣고 하다가 나갔기도 하고 관성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좀 가격이 좀 있죠. 어. 가격대가 좀 있다. 동물원 동물처럼 보는 거는 좀 말이 좀 지나치신데요. 네, 말을 좀 이쁘게 좀 합시다. 네. 어. 말 좀 이쁘게 해요, 말 좀. 이렇게 시비 걸듯이 말을 합니까? 재미없어. 피부에 뭔 물엿을 발라, 이 병신. 같은 친구야. 하지 마. 날 건들지 마. 날 건들지 마. 하지 마. 왜 자꾸 날 건들어? 건들어서 좋을 게 뭐야? 건들어서 좋을 게 뭐야. 생긴 거 같다 뭐라 그러고. 그게 제일 치사한 거야. 생긴 거 같다고 뭐라고 하면. 응? 하지 마. 유튜브 보다가 넘어왔습니다. 남아있던 별풍 털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50개 야무지게 터셨네요. 고맙습니다. 나는 말을 좀 막하고 좀
그렇게 욕짓거리 하는 게 어울린다고요? 예. 내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게 몇 번 하면 재밌는데 계속 뭔가 그런 식으로 가면은 별것도 아닌 걸로 내가 자꾸 욕해야 되잖아. 욕은 할 때 해야지. 욕은 할 때 하는 거야. 별로 욕하고 싶지 않을 때 욕을 해야 되잖아. 오케이? 예. 아무튼 좀 각도가 좀 바뀐 게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은 계속 하고 싶으신 거죠? 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예. 좀 이런 주제 말고 좀 예, 다른 주제를 좀 얘기를 합시다. 왜 자꾸 이렇게 하고 긁으려고 합니까? 예? 긁기 해야 재밌다. 아니 요즘 뭐 말만 했다면 긁 이런 새끼들 많아. 정신병자지 그건. 남이 불쾌할 소리를 해놓고 그거 가지고 화내면 긁혔냐고. 긁 이 지랄하는 거 이게 왜 습관이 됐을까 애새끼들이. 급이 급해니라니. 내가 오늘 불쾌할 소리를 뭐 했어. 항상 나한테 그렇게 하지. 예. 어메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아, 그건 좀 말이 심하네요. 예. 모친을 잃어서 남들한테 불쾌하게 얘기하는 게 습관처럼 돼버렸다. 말이 좀 심한 듯. 자, 쓸데없는 얘기 그리고 남이 보면 불쾌할 만한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점점 전두엽이 망가지는 겁니다. 저 보세요, 약발방 끊었잖아요. 토크온도 끊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맑아졌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재미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뭔가 일종의 현타가 오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딩을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제 패딩 시즌이 왔죠. 이제 슬슬 패딩 입어야 될 때 아닙니까? 숏 패딩 하나, 이쁘장한 거 하나 사고 싶네요. 패딩을 하나, 야무진 거 하나. 슈퍼 말고 숏 패딩으로. 숏 패딩. 패딩 이번에 그 저 화보 보니까 이쁘더라. 누구였더라? 그 아 그분 이름 뭐였지? 디즈니 무빙에 나왔던 조인성 씨요? 아니 여자. 한윤 씨요? 아니 그 이쁘다고 난리 쳤던. 아, 고윤정. 네. 고윤정.
고윤정 패딩 화보 있던데? 디스커버리 모델이 김고은에서 고윤정으로 바뀌었구나. 어 그래 이거 원래 김고은이었는데 바뀌었음. 와 이거 이쁘다. 난 이거 이쁜 것 같아. 어. 그지. 이거 이 검은색 이쁘지 않냐? 레스턴가 뭐지? 어. 예. 쇼다 오지. 기장이 너무 짧은데요? 아니 이쁘다고 그냥. 확실히 주목도 받고 그러니까는 이걸로 이제 광고도 찍고 모델 전속 모델 계약도 하고 인생 완전 폈다 폈어. 네. 아, 패딩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거 화보 카페에서 봤던 거 봤음. 해달았습니다. 아 저요? 저 그냥 옷 개같이 입죠.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옷 입을 줄 모름. 패션에 1도 관심 없음. 1년에 옷에다 쓰는 비용 50만원 이하. 근데 이제 그 바이크 장비로는 좀 지르긴 했네. 바이크 자켓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사긴 했네. 그거 제외하고 일상복은 거진 안 샀죠. 한 30만 원이야. 1년에. 네. 깊은 저 바다 속 8천짜리 망고망고테 망고밥 유튜브 지망 공주. 나가. 나가. 정신병자가 들어왔네. 네. 개노잼 새끼. 김다미 님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배우 저기 그 전속 그 모델이에요. 안 볼래요. 김다미 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패딩을 하나 사긴 사야죠. 패딩 산지 오래됐죠. 20년도에 사고 3년 만에 패딩 하나 사야죠. 나중에 패딩 쇼핑 방송 한번 하시죠. 너무 과하게 막 대장급 패딩은 별로. 막상 막 150만 원 주고 막 좋은 패딩 샀는데 막 크게 자주 입고 다니지도 않고 또 너무 과하다. 과함. 맥케이지 샀는데 입을 수가 없음. 예. 급식 브랜드 돼버려가지고 차라리 그래서
뭐 급식 브랜드라는 뭔가 그런 그 전락한 브랜드 말고 뭐 범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런 거를 차라리 입는 게 맞겠어. 짝퉁 무슨 너클이요? 전 짝퉁 무슨 너클이 없는데. 저는 무슨 너클이 없음. 그 키보드만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을 빼가지고 치워버리시죠 키보드. 키보드 이렇게. 그 캠에 맞춰가지고 해야 돼. 어차피 음식을 들면은 형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건 없을 거예요. 같이 잡으셔야 돼요. 너무 허옇다. 너무 허옇다. 그래서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접시를 가져올까요? 너무 허연 것 같아. 아 방법 있어. 가위 하나만 있으면 돼. 가위 잘라서 열기. 여기만 딱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이 줘봐. 빨리 가위 빨리 줘. 멈추지 않을까요? 아이 그냥 주세요. 예. 예. 그냥 주세요. 여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깔끔하잖아. 맞잖아. 좀 앞으로 가 형이 앞으로 가야 초점이 제대로 잡히는 음식까지. 자주 안 시켜 먹어요. 치킨은. 근데 오늘은 그냥 생각나서. 예. 헤헤. 이거 보세요. 야무지죠? 정말 맛있겠다. 헤헤. 요 소스가 딱 두 개 오잖아요. 소스 하나는 이름 까먹었다. 하나는 무슨 마요네즈 뭐 마요라고 돼 있던 거고 하나는 이제 고블링? 예. 고블링 소스. 예. 맞죠? 여기 고블링 소스고 여기 마블링 소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마요네즈 베이스고 요거 이제 조금 매콤한 그런 소스죠.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향신료 같은 느낌? 인도 커리집 가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암내맛. 소스 묻힌 거 플러팅 하는 거냐고. 있잖아요. 그러게 떡을 좀 데펴서 주는 느낌. 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성의 있게 약간 되게 겉이 바삭한 느낌으로 이렇게 떡을 구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굽네를 기피한 게 아니라 3사가 있잖아요. BBQ, 굽네, 교촌. 교촌을 별로 안 좋아하지. 굽네는 항상 좋아했어요. 가끔씩 시켜 먹으면 맛있는 브랜드로다가 주력이 원래 BBQ고. 굽네는 뭐 좋아했어요. 굽네 순살이 제일 깔끔해서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기침 나오냐? 와, 진짜. 오, 육즙 떨어지는 거 보소. 육즙 미쳤다. 육즙, 육즙. 여기에 이제 고블링 소스 싹 찍어서.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뭐 화르륵이었나? 화라락? 화락? 뭐 기영이 오꾸닥 요즘 떠오르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다 먹어봤는데 걔네들 브라질 닭이라서 약간 기피하게 되는. 브라질 닭은 냉동이고 국내산은 냉장인데 국내산 냉장 순살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 뭔가 브라질 냉동닭 특유의 그 닭비린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잘 잡으려고 염지 잘 해놓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데 나는 그 냄새가 좀 나더라고. 그래서 국내산 순살 좋아함. 아, 저도 고블링 소스가 더 낫네요. 마블링 소스보다. 마블링 소스는 좀 약간 느끼한 느낌이 좀 있어서. 구발못들이 이제 그냥 오리지널 시키죠. 어? 굽네 그래도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왜 뼈다귄 이렇게 가격이 싸지? 구발못들. 어, 무조건 순살 먹어야지. 야, 화질 진짜 좋다. 좀 맵긴 매워요. 어. 볼케이노? 야, 너무 매운 치킨이 싫어. 난 이것도 좀 맵게 느껴져, 사실. 여기에 밥은 별로 안 어울리는 듯?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진짜
커. 이번 마블링 좀 느끼해.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소스인데. 예. 와. 개느끼하다 이거. 라면 안 먹을래요? 탄수화물 있잖아. 근데 진짜 떡이 존나 성의없긴 하다. 냉동 냄새 나네. 냉동실 냄새? 냉동실 냄새가 나. 냉동 떡이지. 그냥 냉동실에 있는 떡 갖다 그냥 전자레인지에 딱 돌린 그 느낌? 떡이 조금만 성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물론 2,000원짜리긴 하지만. 라이프야, 네? 좀 먹어라. 응? 네? 좀 먹어. 형 다 못 먹어. 네? 네. 그릇 사줄게. 아니 하나하나씩 여기서 먹어 그냥. 젓갈을 사줄게. 아니 아무리 배고파도 일단은 먹는다 한 마리 힘들지 솔직히. 아니 무슨 동네 치킨 뭐 8,000원에서 12,000원짜리 그런 치킨이면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거 양이 상당함. 뭐 양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느끼해서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양도 많아.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은근히 크잖아. 그니까 그 소스 별로야. 마블링 고블링이 좋아. 1인 1닭을 못하면 네 몸매가 그러면 안 되지 약간 그런 소리로 들리는데. 바삭하게 떡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뭐 볼케이노나 갈비 전환 그런 거 있나 할까. 아, 실바. 그래도 파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양념 치킨에 비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재밌게 먹어야 되는데 재밌게 먹어.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든지 막 재밌게 해보려고 별별 소리 채팅창에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재밌게 못 먹어요 제가. 재밌다는데요? 뭐 욕하면서 우악스럽게 먹어야 되는데 형 예전 먹방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 그래서 약간 대조가 되는 거야. 그냥 식사한다기에는 그래도 구도나 화질이나 이런 건 그래도
먹방할 수 있는 퀄리티는 되죠. 떡 진짜 별로지? 안 먹어봤어요. 근데 안 먹어봐도 알 것 같아요 이거. 그지? 내가 생각했던 딱 그 맛이. 기름 조금만 바르고 그냥 그 정도만 해줬어도. 아니 치킨 구울 때 이거 굽내잖아. 굽는 거잖아. 같이 이거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나? 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간 살짝 타는 느낌이 좋지.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 오븐에 넣는 거 아닌가 이건? 오븐에 넣으면 그냥 말아 삐뚤어질 텐데 떡을. 그래 2,000원짜리 떡이라. 아 근데 치킨 자체가 맛있긴 하다. 이게 진짜 육즙이 미쳤어. 그냥 입에다 뭉탱이로 넣고 씹으면 그대로 찌익 나와. 오믈렛 그거 왔나요? 이벤트? 이거? 안 왔죠? 응? 안 왔네? 맞죠? 왜 그랬을까요? 리뷰 이벤트를 안 해주셨네. 응.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리뷰는 제가 남깁니다. 항상 남겨 방송에 시킬 땐. 많았으니까 안 남길게요. 치울까요? 당장 전화해서. 아 근데 그 에그타르트가 개맛있긴 한데. 혹시 온 건데 네가? 아 절대 아니에요. 아니. 아니 봉지가 이게 다른데 제가 어떻게 봉지를? 조금 뭐 이거 자체가 소진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 뜹니다. 아 오늘 진짜 얌전하게 방송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전화 한번 해라. 예? 전화해. 전화하라고요? 전화하라고 빨리 지금. 용납이 안 되네. 전? 어. 형 리뷰 이벤트인데 전화를 한다고요? 형이 시키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어. 네? 전화해. 빨리 전화해. 아 진짜? 예. 운이 좋구만. 이거 하는 전화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솔직히? 응?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전화를 하는 건? 이 형이 뭐 값을 지불하고 음식 시킨 것도 아닌데. 좀 아쉬운데? 그 에그타르트 진짜 맛있거든. 살살 녹아.
날것 타르트 좋아하는 자. 라이프 하나 나 하나 딱 먹으면 되는데 한 개 없는데요? 아 진짜? 예. 그럼 뭐 반 개 먹으면 되지 반 개씩. 아니 저 안 좋아하니까 얘들한테. 맛있어. 부추기 있는 거 보세요. 응? 쌍을 부추긴다고. 에그타르트 먹으려고 굽네 시킨대요. 200m로 파 먹으려고 그거 먹으려고 나 라미네이트 안 했어요. 왜 나한테 라미네이트 했다 그러지? 치열이 골아서? 치과 선생님도 그랬어요. 치열이 진짜 고르시다고. 그래서 사랑니 뺄 때도 그냥 정말 한 5초 만에 사랑니 꺼냈음. 진짜 인형 뽑기 하듯이. 치울까요? 아깝다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잖아. 한 개씩 드시죠. 아, 다 먹어. 너 세 조각 다 먹어. 네? 다 먹어 옆에서. 먹고 먹고 치워. 먹고 치워. 먹고 먹고 치워. 다 먹어 다. 와. 맛있겠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성인 남자 둘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양이라니까? 저는 둘은 안 되지 않을까요? 어? 아니 근데 저는 밥을 먹고 지금 먹고 있는 건데 나도 아까 밥 먹고 먹는 건데? 네. 저는, 그럼 배가 어느 정도 찬 남자 저는, 성인 아니 저는 그 이후에 또 먹었다니까요? 아, 또 먹었어? 또 먹고 빼빼로도 먹었어요 이제. 아 진짜? 네. 아 나는 혼자 다 못 먹어 항상 진짜 정말 배고파갖고 치킨으로 완전 이거 전에 시켰을 때도 여섯 조각 남았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거 저 에어프라이어에다 넣고 돌려갖고 먹었지. 개맛있었어. 다음날 먹는 치킨이 또 맛있잖아. 황금올리브도 난 1인 1닭 해본 적이 없음. 여지껏 치킨 먹방 하면서 한 마리 다 먹어본 적이 없어. 아, 느끼해. 1인 1닭은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야? 1인 1닭 힘들어. 1인 1닭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대식가인 것처럼 다들 막 얘기해.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근데 볼케이노는 가능해요. 근데 치킨 한 마리를 성인 남자 혼자서 다 먹는다라는 거는 그 치킨 자체가 호수가 작아야겠지. 어 솔직히 개빡세. 아 솔직히 맞잖아 여러분들. 너무 빡세지 않아? 어 평균적으로 치킨 한 마리는 둘이서 먹지. 어 그지? 1인 1 치킨은 조금 부족한 정도? 둘이서 먹고 좀 부족하다. 네. 그런가? 잘 보일 여자가 생겼다고? 아니 진짜 제가 진짜 그렇게 먹어요. 치킨 한 마리 못 먹는 게 뭐 놀랄 일이야? 남자들 치킨 한 마리 못 먹는 사람 되게 많아 생각보다. 뭐 배고플 때나 아 뭐 어? 기본이지 해놓고 이제 뼈 치킨도 이렇게 가슴살 이런 거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면 아 배부르다 하고 치우게 돼.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거나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식탁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거 그냥 주워 먹고 다시 돌려서 먹고 그러지.
아니 뚱뚱하고 마르고를 떠나가고 치킨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라니까. 아, 잘 먹었다. 잘 먹었네요. 그냥 뭐 많이 먹을 때도 있고 적게 먹을 때도 있고 한 번에 많이 먹고 좀 오랫동안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아유 잘 먹었다. 뼈치킨 시키면 다리부터 먹죠. 다리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엉치살, 예, 엉치살 이런 거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이나 날개 이렇게 먹죠. 어. 양이 그리고 좀 줄었어요. 양이 준 게 확실해요. 예전에는 치킨 먹고 라면 무조건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라면을 못 먹겠어. 아이 미쳤어. 안 먹어. 그 참깨라면 여러분들 그 컵라면 있잖아 참깨라면 그거 볶음면 나온 거 알아요? 그거 볶음면 개맛있더라. 나 요즘 최애라면이 참깨라면 볶음면임. 그거 미쳤더라. 쳐돌았어. 어, 이렇게 맛있다고? 먹을만 하더라고. 더레드는 이제 한 박스 집에 있던 거 다 소진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아, 더 레드 한 박스 다 먹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일부러 자주 라면을 먹는데 아, 그건 좀 힘들긴 했어. 더 레드 맛있어가지고 한 박스 시켜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 쉽지 않던데. 이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제로 콜라 섞으면은 무슨 맛일까요?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아에다가 콜라를 타서 먹는다. 약간 잭콕 같이 뭔가 녹진한 그런 향이 날 것 같아. 예. 맛있잖아. 맥콜맛 난다. 진짜. 진짜 맥콜맛 난다. 어. 맛있잖아. 괜찮은데? 어 약간 홍삼 냄새 같기도 하고 맥콜 괜찮은데? 딱 진짜 맥콜 냄새인데? 괜찮다. 난 좋은데? 아이스티도 아아랑 섞어 먹고 그거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약간 채떨이 냄새 같기도 하고 묘하더라. 담배님 냄새나. 어 추워. 랄프는 담배 다 피고 와가지고 문 좀 닫아라. 아우 춥다. 춥다 추워. 응.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전담 한번 싹 펴야겠다. 전담을 한번 싹. 추운 날 바이크 타면 얼어 뒤지죠. 예, 추운 날은 바이크를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예, 뒤지고 싶지 않다면 예,
그게 맞죠. 아이고 우리 사이다가 119개. 왜 왜 소리가 안 나오냐? 고맙습니다. 그럼 묻지 마라.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배달을 계속 하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성공할 것 같은데. 추워서 안 나가고 더워서 안 나가고 뭐 피곤해서 안 나가고 365일 매번 그렇게 배달을 나가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지. 인정? 꾸준한 게 최고지, 진짜. 태풍은 좀 아닌 듯. 지진 하니까 저번에 내가 어저껜가 올린 그 게시물 생각나네. 그 개웃겼는데. 별거 아닌데 작년에 10월 29일 날 충북에서 지진이 났대요. 근데 이제 이 지진이 나기 전에 16분 전에 누군가가 지진을 감지한 거야. 방금 지진 남았 느낌? 해갖고 이제 올렸어. 청주 쪽에 살고 있다. 청주 쪽인디? 이러고 이제 올렸는데 개념글 같지. 어떻게 16분 전에 지진이 난 걸 알 수 있지? 정체가 뭐냐? 인간 지진계야. 8시 18분에 경보 떴는데 감각 뭐야? 와, 감각 모노, 고아임? 고아랑 감각이랑 뭔 상관이 너? 아, 존나 뜬금없이. 고아임? 좀 뻘하게 웃기더라고. 그 게임 관련 커뮤니티 이제 내가 좀 게임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최근에 즐겁게 하고 있는 게임 있거나 그럼 이제 관련 갤러리를 막 검색을 해보면은 진짜 고아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 DC에서 고아 새끼들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혐오 표현이 고아인 건가 봐. 고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DC에서 지읒 고아년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 한 2시쯤 오쇼 한번 하고 그러고 계속 방송을 합시다. 오늘은 제가 게임보다는 좀 말이 많이 하고 싶은 날이라서 예, 말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아, 저 댓글 뭐 이런 거 안 돼. 글 자체를 안 씀. 원래 눈팅만 하고 글 쓰는 거는 이제 카페가 유일했는데 카페에서 글 쓰는 것도 이제 귀찮아. 내가 하루에 쓰는 글은 휴방공지가 유일하게 쓰는 글.
헬스장 게임 아직 한글 패치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어요 아직. 사단만 넣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얘네가 빨리 내놓지 않으면 환불을 하겠습니다. 무슨 거짓 공지? 어떤 거짓 공지가 있었는데? 아 방송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 근데 그건 거짓이 아니죠. 후속 조치를 했잖아요. 후속 조치를 했으므로 그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예. 아 성잡창단 아 제가 진짜 그 노창진님 고맙습니다. 지나가던 지나가던 디키입니다. 오늘 기운 돼 있나요? 디지몬 운빨 디펜스요. 너무 안 뜨니까 별로 하고 싶어 지지가 않던데. 예, 오늘 디운디는 없지 않을까요? 그만하고 싶어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뭐 자주 할게요. 오늘은 안 할 듯. 두 시간씩 한다며요. 18 여러분들이나 뽑으세요. 엔딩 보기 개 힘들어.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거기다가 운까지 좋아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 발라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좀 침체돼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노래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해버렸으니까. 랄프랑 저번에 카스2 랭게임 돌렸는데 욕 존나 했네. 너무 심하게 욕을 해갖고 음성으로 혹시 이게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너무 심하게 욕을 해버렸어. 랭게임을 하는데 총 13라운드야. 총 13라운드인데 내가 첫 번째 라운드에 좀 얼을 탔어. 근데 보통 그러거나 팀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잖아. 롤 랭게임 돌릴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게임이지만 퍼스트 킬 따이고 뭐 더블 뭐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해도 뭐 크게 뭐라고 안 하잖아. 아 저기가 터졌네.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보통 그런 쪽으로 가잖아. 근데 진짜 이번에 내가 너무 개빡쳤던 게 첫 라운드 때 내가 좀 약간 얼탔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엄청 뭐라고 하는 거야 걔가. 맵을 잘 모르면은 뭐 숙지라도 하든가 1게임이라도 좀 더 돌리고 오든가 이러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좀 집중 못하긴 했었는데 아 이거 좀 너무 뭐라고 하시네. 예. 보통 이럴 땐 좀 다독여주고 이제 1라운드 한번 따인 건데 너무 뭐라고 하시네 이러면서 이제 마이크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었는데 또 병신이래 나한테. 병신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빡이 돌아갔고 야 이 씨발 새끼 개새끼 하면서 진짜 입에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쌍욕을 갖다가 그것도 이제 월요일 아침에 개 쌍욕을 퍼부었어. 근데 걔도 2인큐를 돌리고 나도 라이프랑 같이 2인큐를 돌린 그런 총 5명에서 하는 건데 아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막 갑자기 이제 그 걔랑 같이 게임을 돌렸던 애가 나를 강퇴 투표 추방을 하더라고. 그 기능을 쓰더라고. 거기서 더 빡쳤지. 분별력 없이 지랑 같이 친분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 친구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나한테 뭐 막 뭐라고 해버리니까 약간 토크온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아 개빡쳐갖고 진짜 좀 완전 리미트 풀려갖고 개쌍욕 갈겼지. 근데 하면서도 약간 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스스로 했던 욕들이 너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이어가지고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녹화해갖고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그러면